자, 이제 그네 번째 이제 과점 주주로 가볼게요. 자, 그거는 이제 어딜 보냐면 교재는 일단 90쪽 볼게요. 90쪽에 보면 중간에 동그라미 4번 이제 과점 주주가 나올 건데, 자, 가봅니다. 자, 이제 과점 주주에 대한 의제 주택인데, 요건 조금 어찌 보면은 좀 황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법이니까. 자, 보죠. 과점 주주의 의제 취득이에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취득된 것을 인정한다는데, 일단 이 과점주주가 의제 취득이 되고자 하면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일단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그 요건이 뭐가 있냐 이건데요. 첫째, 일단 과점주주 주주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총 주식에 대비해서 지분율이 일단 50%가 초과가 돼야 돼요. 초과가 되고, 그 상태에서 그 회사의 지배권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0%도 넘고 지배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반드시 그 회사는 비상장 회사만 돼. 비상장 회사. 그럼 저희 학원 회사는 해당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학원은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비상장 아주 조그만 회사의 지분이 50%가 넘어야 되고, 세 번째, 또 50%가 넘어도 그게 법인 설립 시는 해당이 없어요. 법인임 설립 시는 해당이 없다. 즉, 요번에 회사가 세워지면서 내 지분이 60%, 즉 과점주주가 돼도 그때는 과세를 안 해요. 안 하고 언제부터 하냐? 설립한 이후에 주식을 취득해서 그 주식의 수가 50%가 초과돼야만 이때부터 과세가 성립이 돼요. 또네 번째, 과점주주는 반드시 연대 납세 의무가 존재합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런 네 가지의 요건이 있어요. 그럼 요건 다 갖췄어요. 갖추면 대체 이제 어느 정도가 의제 부분이냐 볼 건데, 자, 의제 부분인데, 이만큼, 어느 만큼이냐? 자, 법인 소유의 취득세 재산가액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갖고 있는 해당 취득세 재산가액이에요. 법인이 갖고 있는 취득세에 그 재산가액에 곱하기 주식 지분율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갖고 있는 그 해당 취득세 재산가액에 뭘 곱한다고요? 주식의 지분율을 곱해요. 이때 요 주식 지분율은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처음 됐다. 난생 처음 과점주주가 되면 이때는 해당 전체 지분을 다 곱해요. 이따 볼 거예요. 전체 지분을 다 곱하고, 두 번째는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그 지분이 증가되었대요. 되면 이때는 그 증가분만큼을 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과점주주였었던 자가 주식을 처분해서 일반 주주가 되었다가 또 다시 과점 주주가 됐대요. 이때도 그 증가분만큼 과세입니다. 이때도 그 증가분만큼을 과세하게 돼요. 이세 가지. 자, 한번 해볼게요. 실제 한번. 그럼 요번엔, 자, A하고, 자, B하고, 자, C가 모여서, 자, 땡땡 주식회사입니다. 땡땡 주식회사를 설립한대요. 이때 A가 출자한 금액이 4억 원이고요. 자, B가 출자한 게 3억 원. 자, C가 출자한 게 3억 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10억 원이에요. 이때 10억을 뭐라 합니까? 저는 10억을 자본금이라고 부르죠. 자본금. 이렇게 회사가 세워졌어요. 세워지고, 이제 세워지고 나면 이 회사는 이돈 갖고 삽니다. 뭐 회사 빌딩도 사고, 회사 땅도 사고, 회사에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취득해요. 자, 이게 다 10억 원어치고, 이게 다 누구 겁니까? 회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전부 다 소유권은 다 회사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식 지분율로 나눠볼게요. 10억을. 그럼 얘는 몇 퍼센트예요? 40%, 30%, 30%, 합이 100%예요. 이렇게 해서 회사가 세워졌어요. 그럼 지금, 자, 설립됐는데, 현재까지 과점주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자, 안 보이고. 자, 이제 이 B가
설립된 이후에 A로부터 주식을 취득했어요. 무려 30%나 취득합니다. 그럼 B는 종전 거, 지거 30, 취득한 거 30, 합이 60%예요. 그럼 B는 자, 50이 넘었어요. 넘었으니까 현재 뭐가 된 겁니까? 과점 주주가 된 거예요. 됐는데 요 B가 전에부터 과점 주주가 아니에요. 지금 처음 된 거예요. 처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 지분을 다 곱하면 돼요. 뭐에다가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 금액. 그럼 지금 법인의 재산 금액은 다 취득세 재산 금액이 10억이고, 그럼 10억 곱하기 본인의 전체 지분 60%를 다 곱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 곱해요. 얼마 납니까? 그러면 6억. 그럼 B가 회사 재산 10억 중에서 6억만큼을 산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황당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웃긴 게 분명히 B가 산건 주식인데 왜 회사 재산을 산 거로 보냐? 그래서 의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얘가 산건 주식이지만 세법상은 그 회사의 재산을 산 거로 본다 이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다시 얘가 C로부터 주식을 또 샀어요. 또 다시 자 10%나 취득을 합니다. 얼마예요? 60에서 증가되니까 70이죠. 그럼 보면 이미 과점주주였는데 지분이 증가가 됐네. 어쨌든 간에 지금 과점주주가 됐는데 지금은 지분이 증가가 됐어요. 어느 만큼?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증가되면 이 증가분만큼을 곱한다고 돼 있죠. 그럼 얼마인데요? 10%. 그럼 법인의 재산금액 10억이에요. 자, 10억 곱하기 10%입니다. 얼마인가요? 1억. 그럼 마찬가지. 역시 B가 10억 중에서 또다시 얼마만큼? 1억만큼을 산 걸로 봐서 B에게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산건 뭐지만 주식이지만 세법상은 이 회사의 재산을 산 걸로 본다.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 갈게요. 이번에는 얘가 주식을 팔아서 30%였다가 다시 80%로 주식 수가 증가됐어요. 즉, 과점주주였다가 일반주주였다가 또다시 과점주주. 세 번째 거죠. 자, 이건데, 자, 이거는 어느 만큼 가셔야 된다. 역시 증가분인데, 요건 조심할게. 증가분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증가분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지금부터 과거에 제일 높은 지분을 찾는 거예요. 뭐가 제일 높아요? 70. 그럼 얘하고 비교해서 역시 어느 만큼 증가분. 그럼 역시 얼마입니까? 10억이죠? 자, 10억 곱하기 증가분 10%. 얼마입니까? 역시 1억이라. 그럼 B가 또 1억을 산 걸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점주주는 결국 산건 뭐지만 주식이지만 세법상은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교재 볼게요. 자, 교재 90페이지 갑니다. 자, 중간에 동그라미 4번. 과점주주입니다. 기억 번. 요건인데, 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주주 혹은 유한 책임 사원 한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뭐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 소유 주식의 합계나 출제하기 합계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익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 즉 법인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이를 뭐라고 해요? 과점주주라고 해요. 2번, 자, 과세범인데 어느 정도 과세인 땡땡. 자,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을 취득한 거로 본다 이거죠. 다만, 과를 열고 법인 설립 시는 해당이 없어요. 취득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립한 이후부터 과세하고, 이때, 과점주주는 취득세에 대해서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과세냐? 핵심 체크의 우측 페이지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중간에 있어요. 과점주주의 납세 의무에서 1번, 2번, 3번이 써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1번이 처음 된 거고, 2번이 증가된 거고, 3번도 증가된 거. 그걸 말로 써놓은 건데, 뭐, 굳이 뭐, 귀찮으면 안 봐도 돼요. 요것만 봐도 돼요. 그래서 처음 되면 전체 지분 다 곱한다. 증가되면 증가분. 역시 증가분.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는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한번 여기 전체 써 있는 게 시험에 다 났었어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진 게 없이 다 났었어요. 그래서 처음 난건 이게 50% 이상이냐 초과냐 이렇게 장난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비상장 주식인데 뭐 상장 주식이라고 난게 있고, 세 번째 법인 설립 시는 과세한다. 절대 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취득의 구분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취득이 구분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이제 사실상 취득이 있고 인정되는 의제 취득이 있습니다. 다시 의제 취득에서 토지 같은 건 변경되고 반드시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과점주주는 주식이 50%가 초과되고 법인의 지배권을 가져야 한다. 저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죠. 이제 93조로 갑니다. 세 번째 이제 과세 대상인데요. 자, 이 과세 대상은 그럼 대체 무엇을 취득해야 세금을 내냐 이건데 이게 무조건 아무거나 취득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세 대상 봅니다. 일단 대상은요, 법에서 규정된 것만 과세합니다. 즉 법에서 명시한 것만 과세인데 이걸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열거주의라고 해요. 열거주의.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것만 과세한다. 무슨 주의요? 열거주의입니다. 물론 절대 등기에 관계 없고 절대 허가에 관계 없어요. 절대 등기 허가를 안 따집니다. 그럼 대체 어떤 것들이 과세 대상이냐? 자, 대상은 되게 많은데요. 그 네모 박스에 보면 자, 그 나오죠. 93쪽에 부동산부터 밑에 박스에 승마 회원권까지인데 그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류만. 그 밑에 보면 부동산이 뭐다 해서 부동산 1번 토지 넘겨보시면 2번 건축물 뭐쭉써 있어요. 그래서 뭐 3번에 2번에 기계장비 3번에 쭉 해서 그게 어디까지 96조까지 내용들도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은 됐고 이 종류만 기억하면 돼요.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적어볼게요, 저도. 이제 첫째,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 다음에, 선박입니다. 그 다음에, 광업권. 그 다음, 어업권입니다. 그 다음에, 차. 차량. 그 다음에, 기계장비예요. 그 다음, 임목이고. 다 항공기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이에요. 골프 회원권. 그 다음에 승마 회원권. 그 다음에 콘도 회원권. 그 다음에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그 다음이 요트 회원권이에요. 요트 회원권.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부터 요트 회원권까지. 요까지만 다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럼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첫째,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선박이 뭡니까? 배. 예. 광업권이 뭐예요? 광업에 관한 권리입니다. 어업권은 말 그대로 어업에 관한 권리, 물고기 양식장이에요. 그 다음에 차량은 자동차죠, 자동차. 그럼 기계장비도 뭐냐? 기계장비는 중장비예요. 뭐, 불도저나 지게차 같은 중장비. 임목은 나무요, 나무. 항공기는 비행기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승마치기인데 제가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입니다. 그래서 이 끝에 다섯 개는요, 전부 다 회원제 돼요. 회원제, 회원권. 자, 결국은 이 종류만 기억하시면 게임은 끝난다 이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말도 안 되지만 앞 글자만 따서 방법이 부, 선, 광, 차, 기, 입, 방, 골, 승, 콘, 종, 요라고 이렇게 황당하게 외우는 것도 있어요. 다시 어떻게 해요? 부, 선, 광, 차, 기, 입, 방, 골, 승, 콘, 종, 요라고 이렇게 외워도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종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딴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써있는 내용은 보시고, 자, 그럼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실제 어떻게 나왔으냐, 문제가. 자, 97쪽 가면. 자, 1번이면 두 개인데 1번 봐봐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의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1번 콘도미니엄 회원권, 2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3번 골프 회원권 쭉 나오죠, 그죠? 답은 2번이에요. 왜? 여기 어딜 보아도 부동산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그렇죠. 3번이에요. 아, 2번, 2번? 예, 네, 2번인데. 근데 요때 당시에 이 문제가 났을 때 이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 1번 문제 갖고 불복을 제기했어요. 불복. 이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참, 이의 신청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의 신청을 정부가 안 받아줬어요. 받아주지 않아, 인정 안 했어요. 저희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시험 다 끝나죠. 끝나자마자, 뭐, 대한민국의 유수의 이제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큰 학원들, 대형 학원들이 이제, 해설 강의를 그날 다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올려요. 그럼 이제, 다녔던, 본인들 학원, 다녔던 학원의 그 사이트에 접속하면, 과목마다 해설 강의를 쭉 합니다. 근데 그 해설 강의를 솔직히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해설 강의를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이의 신청 대상이 과연 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넉넉하게 나왔으면 문제없는데 대부분이 이게 6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한 문제만 맞으면 합격인데 한 문제만 맞추면 불합격인데 이래서 혹시라도 이의 신청 제기할 문제가 있는가 이걸 눈 빠지게 봅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이상하게들 많아. 이의 신청 대상 문제가 엄청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요. 야, 이건 100% 잘못되었다. 이의 신청하면 된다. 그럼 이제 수험생들이 이걸 딱 보고 나서, 야, 참, 저거 없이 통과되면 난 합격이다. 이런 희망을 갖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딴 과목도 했고, 세법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세법도 보면 작년도에 그랬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시험이 끝나고 몇몇 선생님들이 이제 이의 신청 대상에 대해서 평균 뭐세 문제씩인가 이렇게 해서 냈어요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이건 이의 신청이다 해서 그 다음날 시험 끝나고 월요일날 각종 사이트에다가 막 엄청 올렸어요 뭐 잘못된 거 뭐다 뭐다 해갖고 근데 저는 저 얘기할게요 저는 죄송한데 촬영 다 끝나고요 불복 제기할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욕 태백이도 먹었어요. 저희 사이트가 아주 마비가 될 정도였어요. 왜냐면 이제 어찌 보면은 있다고 없어도 있다고 해야 되는데, 예? 그죠? 그래서 수험생한테 좀 위안을 줘야 되는데 이건 뭐 시험 끝나자마자 없다, 불복 제기할 거 없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 제가 잘못된 거예요? 있다고 한게 잘못된 거예요? 좀 궁금해요 지금도. 어쨌든 나중에는 최종 결론 통과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통과된 거 하나도 없어요. 불복 안 받아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도 이제 좀 비양심적으로 살라고요. 있을 수도 있다. 찾아볼게. 이렇게 좀 말을 좀 바꾸려고요. 그럼 욕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글쎄, 모르겠어요. 저게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기해야죠. 근데 타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좀 좋게 포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는 거죠. 딴 과목은 몰라요, 제가. 근데 세법만 놓고 따지면 정확하게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기해봐야 안 먹히는 게 있어요. 그럼 아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불복 제기한 게 뭐냐면 그 1번에 보니까 콘도미니엄 회원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불복 제기한 게 뭐냐면 회원제가 빠졌다. 분명히 법조문에 가면 회원제 회원권에 관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냥 회원권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근데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회원제야 되는데 근데 굳이 얘가 묻는 게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건 당연히요. 회원권은 회원제이죠. 그죠? 이게 나중에 출제자들이 반박한 건데, 반드시 회원제 말고 뭐 더, 뭐가 더 있냐? 법조문에는 분명히 회원제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도, 불복을 제기하겠으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찾아서, 아니, 없어도 있다고 하고 있어도 없다고 할 거예요. 재미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불복을 제기하는 분들을 보면, 보면은, 물론 그 중에 세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신데, 세법을 비전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저희 중개사 강사 중에는,
세법, 특히 세법이래요. 뭐 기계공학과 나오신 분이 뭐 세법을 하지 않나 뭐 공고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했는데요. 공고 나와서 영등포 공고가 있나요? 네, 영등포 공고 나와갖고 세법 방해하신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돌아버립니다. 이건 저 같은 세법한 입장에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법조문 이게 대뭐 대충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외웠겠지 그죠? 외워서 강의를 할 텐데 어쨌든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 아주. 자, 이제 네 번째 갑시다. 이제 교재 98조 갑니다. 납세 의무자인데 오늘 저희가 납세 의무자까지 할 건데요. 자, 납세 의무자는 이제 누가 세금 낼 거냐, 누가 낼 거냐 이건데 당연히요. 취득세니까 얘가 내죠. 누가 내요? 취득자가. 요 취득자가 냅니다. 취득자가 세금을 내요. 보니까 1번이 사실상 취득자, 2번이 생판 처분 용어죠. 주체 구주부의 취득자에서 쭉 해서 3, 4, 5, 6, 7, 8, 9, 10 넘겨면 11, 12, 13, 14, 14가지가 있네요. 그럼 14가지 이제 번호가 14번까지 있죠. 그죠? 이걸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취득자가 14명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14명이 아니고 1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즉 뭐냐면 1번부터 14번은 내가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의해서 이 납세 의무자의 명칭을 바꿔 부르는 거예요. 명칭을 바꿔서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직접 보면 돼요. 본인 생각하면 쉬워요. 본인 생각하면 본인이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뭐라 합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죠? 엄마 아빠라고 하지. 집에 있는 그 애들이 엄마한테 아이고 이사님 오셨습니까? 아빠한테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이렇게 안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이제 뭐딴데 갑시다. 쉽게 아빠만 합시다. 아빠가 이제 직장에 딱 갔어요. 그럼 뭐 직함 뭐 직급이 부장이다. 그러면 부장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밑에 직원들이 아이고 아빠 오셨네. 이렇게 안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좀 맞잖아요. 또이 아빠가 자 오늘 밤에 수업 끝나고 밤에 퇴근하고 저 강남에 룸사롱을 갔어요. 갔더니 그 룸사롱 갔더니 그 유흥접객원이 아이고 아빠 오셨어 이렇게 안할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오빠 오셨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스갯말로 했지만은 이렇게 명칭이 바뀌듯이 취득자도 취득하는 방법마다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제 1번 가면 자 첫째가 이제 가장 기본 명칭입니다. 뭡니까? 사실상 취득자죠. 결론 뭐냐면 이제 등기에 관계없어요. 등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취득한 자에게 세금 물리겠다 이거죠.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갑씨가 요번에 이따만한 건물을 취득했어요. 건물을 취득했어요. 자 문제입니다. 취득세 내야죠. 그죠? 누가 내야 돼요? 갑이 내면 되죠. 왜 갑이 샀으니까 갑이 취득세 내면 돼. 그럼 밑에 갑을 뭐라 합니까? 사실상의 취득자. 또, 을 볼게요. 을은 산게 뭐냐? 농지예요, 농지. 농지 취득했어요. 자, 취득세 내야 돼. 누가 내야 됩니까? 취득한 데가 이니까, 을이 내야 돼요. 을 뭐라 합니까?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해서 실제 그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셔요. 1번.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 취득은요,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하고 그 양수인은 각각의 취득자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제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생소한 용어죠. 제목이 뭐 주체 구주부의 취득자인데 용어 자체도 참 생소해요. 뭐라고요? 주체 구주부의 취득자. 명칭 참 희깐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게, 결론. 소유자하고, 가설자하고, 똑같지 않으면, 그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때 얘를 뭐라 한다? 주체구주부 취득자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이게 뭔 얘기냐? 자, 요거 한번 이어서 볼게요. 아까 다시. 자, 아까, 갑이, 건물을 취득했죠? 자, 누가 세금 내요? 갑이 냅니다. 그럼 요 때만 해도 갑을 뭐라 불러요? 사실상 취득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부르고,
갑은 세금을 다 냈어요. 내고 등기를 끝냈습니다. 끝내놓고 이 건물을 요번에 A에게 임대했어요. A에게 건물을 임대했어요. 임대했는데 이 세입자인 A가 이 건물을 세를 넣자마자 이 건물을 전부 다 개수했어요. 아까 개수가 뭔지 알죠? 그죠? 리모델링 한 거예요. 누가? 세입자가. 그럼 어쨌든 리모델링 되건 뭐가 되건 개수가 되면 건물 금액은 증가가 될 거고, 증가되면 그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세금을 누가 내냐? 소유자가 내야 돼요. 그럼 지금은 누가 설치했어요? A 세입자가 가설을 했어요. 주인 누굽니까? 갑이에요. 그럼 갑은 얘 때문에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그럼 요 상황에서의 갑을 뭐라 부른다? 주체구주부의 취득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뭐였지만 갑이 사실상 취득자였지만 지금은 누구 때문에? 세입자가 설치한 무언가 때문에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주체구주부 취득자라고 부릅니다. 보죠. 자,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주부와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그 주체구주부 취득자 이외의자 누굽니까? 세입자죠. 세입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끝에 밑줄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어떻게요?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맨 끝에 이게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취득은 함께 취득한 걸로 봅니다. 하지만 함께 납세 의무가 있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모의고사 보면 함께 취득한 걸로 봐서 함께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취득만 함께 취득한 걸로 보지 납세는 누가 돼 있다? 그 소유자 한 명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한테 다 있는 거지. 절대 함께 납세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취득은 함께 취득했지만 납세는 그한 명에게만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한번 자 뭐가 나옵니까? 변경 시점 소유자예요. 자, 얘도 이어서 볼게요. 아까 이제 을 합다 을. 아까 을이 산게 농지예요, 그죠? 자, 보죠. 을이 산게 농지. 자, 누가 세금을 내요? 당연히 을이 내겠죠, 그죠? 그 을을 뭐라 합니까? 사실상 취득자. 저도 얘가 세금 냈어요, 냈어요. 내고 나서 농사를 막 짓니다. 짓다가 어느 날, 아, 안 되겠다, 농사 짓기 싫다, 집 짓자. 그래서 집을 줘요. 자, 집을 지면 뭐가 됩니까? 대지가 돼요. 어허, 이거 아까 배웠죠?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그럼 지목이 변경되면 가액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죠? 증가된 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누가 집을 졌습니까? 을이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집을 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을은 세금 또 내야 돼요. 그럼 을을 뭐라 한다? 지목이 변경돼서 세금 내니까 을을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3번. 자, 선박이나 차나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되면 뭐랍니까?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누구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과점주주. 이거 볼거 없죠? 그죠? 아까 배웠잖아요. 주식을 얼마? 50% 초과된 자입니다. 자, 우측에 5번. 자, 5번 같은 거 시험에 안 나요. 수입했 때 누가 내요? 수입하는 자가 냅니다. 수입하면 그 수입하는 자가 낸대요. 6번 갑니다. 상속. 자, 상속인데, 상속 걸리고 피상속인, 이 피상속인은 사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이 다 포함됩니다. 어쨌든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권이에요. 이게 지분 취득하면 각각의 지분을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상속받은 누가 상속인이 취득된 걸로 봐요. 이때 상속인들은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상속받은 누가 내요? 상속인이 내요. 두 번째, 일곱 번째. 조합원이네요. 요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내요? 그 끝에 조합원이 냅니다. 분명히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일 땐그 조합원이 냅니다. 근데 그게 그럼 얘가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이었다? 이땐 세금 안 내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건축일 때만 과세가 성립이 돼요. 자, 8번이나 9번 같은 것도 시험에 안 나요. 8번. 자, 시설 대여업자인데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렌트카 회사입니다. 렌트카 회사는 누가 취득세네요. 그 렌트카 주인 내겠지, 그죠? 그래서 그 대여업자가 됩니다. 9번 취득대금 지급자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소유자하고 명의자하고 같지 않은 거죠. 그게 뭐가냐면 창피한 얘기인데 제 친구가요 직장 다니다가 잘렸어요. 이게 은행 댕기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희망퇴직이요? 하다고 해서 뭐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집단에는 이제 은행에 있었다가 나와갖고 그래도 어딘가 갈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솔직히 갈 데가 없죠. 없어요. 정확하게 뭐제 나이가 올해 47인데요. 내가 갈 데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직장 구하려고 계속 했는데 못 구해요. 못 구하다가 다 끝내는 뭐냐면 택시회사 갔어요. 택시회사 갔어요. 물론 택시회사가 이제 자기 작은 아버지가 이제 택시회사 사장님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작은 아버지한테 피해 줄수 없다. 그래서 좀 불법인데 지가 택시를 사갖고 갔어요. 택시회사에. 그래서 여기다 땡땡 택시라고 이제 그 광고도 붙여놓고 했어요. 그럼 이 택시 주인은 누굽니까? 원래 친구예요. 근데 껍데기만 뭐 누구 겁니까? 회사 겁니다. 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거니까. 그래서 모든 명의는 다이 회사 명의예요. 다만 형식상만 형식 거기도 이제 실제는 얘 건데 실제는 누구 같이 대외 외부상은 택시 회사 거로 된 거지, 그죠? 그럼 소유권은 친구한테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진다? 원래 모든 세금 얘가 다 내야 돼요. 근데 형식이 이제 회사 택시니까 회사가 내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는 다 누가 내야 된다? 본인이 내야 돼요. 그게 그 9번 얘기입니다. 소유자하고 명의자하고 같지 않으면 누가 내요? 그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자, 10번 체크합니다. 10번 체크합니다. 10번이 재작년도에 났었고 작년 아 재작년도 아니 재재작년도에 났었고 작년도에 났었는데요. 자, 보죠. 배우자나 혹은 직계존비 속에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증여로 본다. 자, 그 밑줄 뭐로 본대요? 증여. 배우자는 배우자고 직계존비 속은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자식 등이에요. 자, 어쨌든 그럼 부부간의 부동산 매매했다 혹은 부모 자식 간에 매매했다면 일단 세법상은 매매가 아니고 뭡니까? 증여로 봐요. 증여. 하지만 다음 중 요거 밑줄 쳐요.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유상취득 즉 매매된 거로 인정해 줘요. 그럼 저희 법은 그거예요. 야, 무슨 부부간의 부동산 매매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또 무슨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하냐?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실제 맞아요.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 매매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겠죠. 물론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는 매매하는 경우가 없어요. 저희도 가끔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부모인데 집이 있는데 이걸 자식한테 그냥 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면 중요지. 중요해서 엄청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매매하세요. 아, 그럼 자식한테 팔면 됩니까? 팔면 되는데 그것도 증여가 돼요. 하지만 단서를 붙이죠. 그 매매대금 실제 돈을 주고받으면 된다. 그럼 꼭그 엄마 아빠가 그래요. 아니, 애가 지급이 없는데 어떻게 돈 줍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그럼 내돈 갖고 자식한테 줬다가 이렇게 막 움직여도 돼요? 그건 또안 돼요. 반드시 그 자식이 소득생활이 있어야 돼요. 소득의 증거가 있어야만 세법상 매매된 걸로 보지 그게 없으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실제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금수저 운수저가 많아요. 자식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놀고 있대요. 참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뭐 하셨어요 그동안.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다 증여인데 자 봅시다 이제 1번 첫째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이 취득되었어요. 즉 예를 들면 남편인 제가 사업하다가 좀안 좋아서 재산이 다 경매 처분됐어요. 이걸 부인이 법원에 가서 다 경락 받아오면 이거 매매된 걸로 봐줘요. 근데 내가 근데 부인하고 매매하면 증여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내 재산이 경매 처분된 걸 부인이 사갖고 온 거죠. 또 넘겨요. 두 번째. 파산됐어요. 내가 파산됐어요. 파산.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 재산이 다 처분된 걸 누가? 배우자가 다 사갖고 들어왔어요. 밖에서. 세 번째. 권리 이전의 행사에 등기료와는 재산을 교환해요. 즉내 부동산하고
부인 부동산하고 맞바꾼 겁니다. 이것도 매매된 걸로 봐요. 왜냐면 이세 번째 거는 이건 국가가 좋아합니다. 일방적으로 팔게 되면 증여세밖에 못 걷어가는데 양자 간에 교환하게 되면요. 국가는 양측한테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를 다 걷어요. 세금을 네 번은 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한 번에 증여세가 좋다, 네 번에 세금이 좋다, 네 번에 낮게 찍었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돈 버는 거니까 인정해 줍니다. 네 번째. 자, 해당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가 지급한 것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니까 입증된 경우는 1번, 대가 지급을 위해서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 아까 이게 주어죠. 자식한테 팔았으면 자식이 소득이 입증돼야 돼요. 또두 번째, 본인의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 즉 본인이 여기서 돈을 꼬았다든가 이게 확인되면 돼요. 세 번째,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해 혹은 비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금액이나 상속이나 수중 재산으로 대가 지급한 게 확인돼요. 즉 배우자 아버지가 사망해서 상속받은 돈이 있었고 그 돈을 나한테 매매대금으로 주면 이것도 매매대금으로 본다 이거죠. 네 번째, 1번부터 3번까지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재산으로 그 대가 지급한 것이 입증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인데 어쨌든 그렇게 명확하게 대가 지급이 확인되면 매매된 것도 보지만 그게 확인 안 되면 전부 다뭐된 것도 뭡니까? 증여된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 11번도 체크합니다. 밑에 11번. 자, 증여자입니다. 이거는 주는 자인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은 유상 취득된 것도 본다. 이게 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볼게요. 이 제목을 굳이 붙이면 11번이 부담보 증여라는 거예요. 부담보 증여.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담보는 유상 취득이고요. 증여는 그냥 증여입니다. 그래서 부담보 증여, 유상과 증여가 동시에 발생해요. 유상과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근데 이게 뭐니? 자, 보세요. 이런 건데, 자, 제 친구 갑이 있고요. 내가 있어요. 제가 있고, 제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 이 시세가 한 3억 원쯤 가요.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은행이 있어요. KB은행이 있다. 이렇게. 자, 제가요. 제 아파트 3억짜리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거금 2억을 작년에 대출받아 왔어요. 그 은행은 그럼 내 아파트에 설정하지, 뭐 설정합니까? 근저당 설정해 놓겠죠, 그죠? 뜯길까봐. 얼마나? 2억을 설정했어요. 자, 근데, 요 대출금 만기가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대출금 갚아야 돼요. 돈 없어요. 없으면 은행에다 보통 그러죠. 대출금 만기 연장을 신청하죠. 저도 해봤지. 은행에서 안 해준대요. 당신 신용이 준비가 안 좋기 때문에 연장 안 되고 무조건 오늘까지 갚으래요. 환장하지. 지금 돈 있어요, 갚지? 그럼 갚으려면 방법은 있어요. 이거 지금 팔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오늘까지 만기인데 오늘 이 집이 팔릴 일은 없죠. 그죠? 참 골아프게 생겼어요. 그래서 평소에 친분이 있고 돈 있는 친구를 찾아가, 친구. 친구한테 가서, 야, 친구야. 내집 3억짜리 아파트 있는 거 알지? 친구 알고 있어요. 이걸 내가 너한테 그냥 줄 테니까, 너 받을래? 근데 친구가, 이거 주면 좋지. 왜, 공짜니까. 그 친구가 받겠대요. 그럼 받는 이 친구를 뭐라 하냐? 증여자라고 해, 증여자. 아니, 수중자. 죄송합니다. 수중자라고 그래, 수중자. 그럼 준 나를 뭐라 하냐? 나를 보고 증여자라고 그래, 증여자. 일단 증여가 됐어요. 얼마짜리 아파트가? 3억짜리 아파트가 증여가 됐어요. 근데 제가 다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대신 친구야, 너에게 부탁이 있다. 그 친구가 뭐냐? 네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현재 은행이 얼마의 빚이 있다, 현재? 2억의 빚이 있는데, 그거는 네가 좀 갚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은행에. 그때 친구가 곰곰이 생각을 해요. 아, 3억짜리 아파트 받고 2억을 갚아줘?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갚아줄게. 왜? 2억 갚아줘. 1억 남잖아요. 그죠? 얘가 알았다. 내가 2억은 은행에
책임지고 갚아줄게. 그래서 얘가 나의 빚 2억을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2억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2억은 세법상은 대가가 있는 것도 보여. 보기 때문에 유상 취득된 것도 보고. 그럼 순수하게 증여는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1억은 대가가 없어요. 뭡니까? 증여. 이게 바로 부담부증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빚을 또 하는 건 뭐가 되고 유상 취득이 되고 나머지가 뭡니까? 증여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나머지 12번, 13번, 14번은 그냥 잠안올때 읽어보십시오. 그럼 참잘올 겁니다, 아마. 잠안올때 읽어보면 그 제가 요즘에 그 불면증 걸린 분들은 그냥 세법책 읽어보면 참잘올 거예요. 아주 참잘 옵니다. 자, 우측에 예제 볼게요. 자, 보니까 26회때 나왔던 거죠. 보셔요. 자, 101쪽에.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옳은 겁니다. 1번. 취득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하는 각종 권리 등을 취득했을 때 부과한다. 아니잖아요. 부동산 등을 과세해야지. 그걸 제외하면 뭘 과세할 건데. 두 번째. 건축물종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구주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선 주체구주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 내요?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내주 이거 다 그죠? 세 번째, 아까 배웠어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아니지. 설립할 땐 절대 과세하지 않습니다. 설립한 이후부터 과세가 성립이 되죠. 넷째, 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면, 이 얘기 몇번 했어요? 증가된 만큼 취득으로 뭐 한다? 본다. 근데 보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5번, 증여자, 방금 얘기했던 거죠.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안 본다? 본다. 그래서 채무액이 유상 취득이요, 나머지 게 증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거니까 몇 번? 그죠?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주는 그 넘어가면, 103 쪽에 취득시기부터 할 건데, 취득시기도 매우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취득시기부터 할 거고요. 자, 네, 오늘 배운 유인물 있죠? 자, 유인물을 지금부터 문제를, 성심껏, 오늘 배운 거니까, 성심껏 지금부터 풀어보십시오. 자, 금방 해석을 해줄게요. 자, 볼게요. 자, 1번입니다. 1번은 정답이 1번, 2번이죠. 그래서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두 개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1번, 2번. 자, 2번. 2번은 지금 문장이 세 개인데 앞에 거는 2번이고요. 중간 거는 1번이고요. 마지막 건 다시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1번, 2번이에요. 너무 기니까 읽어보세요. 3번. 3번도 이제 질문이 두 개죠. 앞에 거는 1번, 2번, 3번, 5번이 답이에요. 1, 2, 3, 5가 답이고. 뒤에 건 1번, 2번, 3번입니다. 다시 앞에 건 1번, 2번, 3번, 5번 답이고. 뒤에 건몇 번? 1번, 2번, 3번이 답이에요. 4번, 몇 번? 1번이죠, 1번. 지방교육세 1번. 5번 몇 번? 1번, 2번, 5번. 부가가치세, 농어취득별세, 지방소비세입니다. 1번, 2번, 5번. 6번 앞에 거몇 번? 1번. 뒤에 거는 1번, 2번, 4번입니다. 유통세, 행위세, 은능과세, 1번, 2번, 4번. 자, 7번. 7번 전부 다 하죠. 7번은 1, 2, 3, 4, 5다 됩니다. 자, 8번 가죠. 8번. 앞에 거는 1번이고요. 그죠? 아까 자동차는 뭔 취득 과세 안 해요. 뒤에 건 2번. 승계 취득일 때 과세죠. 그래서 앞에 건 1번, 뒤에 건 2번. 자, 9번. 1번이죠. 사실상 변경. 자, 10번 갑니다. 10번 앞에 건 2번이죠. 2번. 뒤에 건 1번이고요. 그래서 앞에 건 2번, 뒤에 건 1번이 돼요. 자, 11번은 2번이죠. 증가분만큼 과세. 그죠? 자, 12번은 정답이 1번, 3번, 5번입니다. 4번 아니에요. 왜냐면 4번이 기계 장비이지 기계 장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 3번, 5번입니다. 자, 13번 2번이죠. 2번. 주체 구조부 취득자 2번.
자, 14번도 2번이에요. 앞에 건 2번, 뒤에 건 1번. 자, 앞에 건 2번 주택 조합원이네요. 뒤에 건 1번 주택 조합이고. 자, 15번 재건축 나왔지, 그죠? 과세합니다, 그죠? 1번 과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재개발 사업이면 과세하지 않지만 재건축 사업은 무조건 과세하게 돼요. 누구한테 과세합니까? 조합원에게 과세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오늘도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날씨가 아침 저녁은 되게 춥고 오후에는 덥고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